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관련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단식 농성장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방문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방문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어제 변창흠 후보 측에서 단식 농성장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정의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단식 농성 12일째 접어든 상황입니다. 과거 변창흠 후보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도 그렇지만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일방적인 단식 농성장 방문에 대해 거듭 유감을 밝힙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